앞서 전해드렸듯이 6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새누리당은 새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모드로 급전환되고 있습니다. 7월 14일이니까 겨우 한 달 남았네요. 예, 거물급들 도전이 예상이 돼 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으로 당대표 선언을 공식화한 사람은 김무성 의원입니다. 5선의 비주류 좌장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리고 내일은 7선의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거다. 이런 얘기 들려오고요. 재선의 김영우 의원도 40대 서민 당대표 외치면서 출마 선언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첫 번째 선언을 한 김무성 의원 오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예상대로 출마를 결심하셨네요. 네,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아, 이유는 우리 그 국민들이 정치를 갖다 혐오하고 지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예.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이걸 어떻게 해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치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예.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당이 정치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만 정치인 개개인의 자기 철학과 소신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예. 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럼 정당 민주주의 요체는 예. 공천권을 당의 권력자로부터 빼앗아가지고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예. 상향제 공천. 현재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도 상향식 공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매 공천 때마다 권력자가 공천권을 휘둘러가지고 예, 예. 좋지 못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선거 결과는 나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 정착을 제가 최선으로 반드시 만들겠다. 이렇게 이 때문에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과거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냐 미래냐를 선택해야 한다 하셨어요. 그 들으면서 과거는 뭐고 미래는 뭔가 궁금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안겨주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계기가 있을 때 전환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 정치 문화, 이 사회의 잘못된 문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소액 뇌물에 자기의 양심을 팔아 버리는 이런 잘못된 부패 문화 예, 예. 이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가지고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가자.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예. 한다. 그래서 과거냐 미래냐 이 슬로건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죠. 서청원 의원을 과거 세력으로 규정한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그런 뜻도 은연중에 있는 건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치 문화를 과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치 문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자면 뭘까요? 뭐 예를 들어 전당대회부터 예. 과거 전당대회는 돈 봉투가 난무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부터 저는 저 자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저부터 혁신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 돈 봉투 절대 돌리지 말자. 음흠. 저는 안 하겠다. 그리고 고비용 정치 구조 없애야 된다. 예. 그래서 보통 이거 할 때 정치는 새몰이 뭐 줄 세우기 새과시 이게 그동안의 정치 문화였거든요. 예예.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도 어제 당사에서 나 홀로 출마 선언을 했고 그러셨죠. 뭐 단 한 명의 의원도 옆에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돈 출정식 개소식 이거 일체 안 하기로 저는 어제 선언했습니다. 돈 봉투 돈 비리 이런 것 없는 그런 것이 정치에서 사라지는 뭐 미래를 생각한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서청원 의원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건 저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서청원 의원보다 김무성이 이런 점에서 더 당대표로 어울린다. 뭐 장점을 스스로 들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뭔가요? 저는 민주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의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고 그리고 의견을 경청하는 그러한 자세를 계속 취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역시 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의원이 재선의 김영우 의원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은 불출마하시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친박 진영의 맏형과 비박 진영의 좌장 이런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 고통받는 국민들 앞에서 개파와 정당 이익을 더 많이 챙기겠다고 밥그릇 싸움하는 정치인은 퇴출돼야 한다. 이렇게 좀 거친 표현하면서 불출마하시라 했는데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 김영우 의원의 뜻에 저는 동조하는데 저를 거기다 집어넣은 것도 잘못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친박 좌장이라는 말을 들어왔던 것을 알고 기억합니다. 그러시죠. 예. 친박은 제가 만든 겁니다. 2007년도 MB와 박 대표가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에 그래서 제가 만들었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선거에 총괄 책임을 졌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저를 비박으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몇몇 사람이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예.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러한 데서 오는 문제이고 또 언론에서 만들어낸 언론 용어입니다. 그런가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비박이라고 생각한 일이 없고 예. 저의 생각의 가장 중심은 예.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박근혜 정부에 성공하는데 제가 일조를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박과 비박 이것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비박 좌장이다라고 꼬리표가 붙게 된 거는 쓴소리도 거침없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에게 무조건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성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충성을 강요하고 무조건 잘한다고 해야만 되고 발전을 위해서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것은 이래이래 고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옳지 예. 못하다고 비박으로 분류하고 이 자체가 잘못된 구태 정치 문화죠. 그런 과정에서 억울하게 꼬리표가 붙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은 당과 대통령 간의 소통이 잘 안 된다. 수직적 관계가 너무 심하다. 대통령이 한 말씀하면 새누리당 그대로 받아 적는 형태다. 이런 비판들 쏟아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비판을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것보다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 예. 그럼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되면 좀 달라질까요? 아, 거대한 조직은 서로 간에 긴장해서 건전한, 건강한 경쟁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가도 상권 분립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당정청 간에 서로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가 되어야만 되고 그 긴장관계는 뭔가 하면은 예.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복원돼야 돼. 지금처럼 해와서는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뭐라고 보십니까? 청와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직원. 아, 제가 어제 출마 선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밝은 눈과 큰 귀가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예.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지금 청와대에 가장 필요한 얘기는 뭘까요? 아, 가장 큰 발언 먼저 할 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예. 귀를 좀 크게 열어야 되고 귀를 여시라. 그렇군요. 눈을 좀 밝은 눈을 가져야 되겠다.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서청원 의원은 정말 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사다. 그래서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지 않겠느냐.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흉금을 터놓지 못하면 야당 대표가 하나 더 느는 셈이 되는데 국민들이 그런 분열적 상황을 바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쪽에서 저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으로 이미 보도가 되었고 서청원 의원 측에서 뭐 이우현 의원 발언이죠. 예.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발언도 옳지 못한 발언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박근혜 정부 공동 운명체입니다. 제가 지난 선거 책임자였는데 예.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예.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건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한 일. 공동 운명체다. 알겠습니다. 지금 20초 남았는데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려야겠어요. 이정현 홍보수석이 사의 표명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중에 한 분이 이제 물러난 거지요. 그러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어떻게 되는가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께서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직무를 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또 이해를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하. 아, 직원을 하시겠다고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 드린 건데 김기춘 실장은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나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김기춘 실장은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아주 예. 존경하는 분인데 예, 예. 다소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불만 있는 부분은 뭘까요? 당과 청와대 관계를 예. 너무 수직적 관계로 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출사표를 던진 김무성 의원 오늘 여기까지 만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